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지구과학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지금 하는 요 강의가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녹화 파일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18강이 먼저 올라왔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할 내용은, 교과서는 52, 53쪽,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 39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상대 연령하고 절대 연령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연령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자,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퇴적구조, 지질구조 이런 것들을 봤었고, 그것들이 어느 시기에 일어났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 연령이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 상대 연령은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상대 연령이었는데, 이 상대 연령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순서를 따진다고 했었죠. 그 다섯 가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섯 가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층에서는 퇴적이 일어날 때 수평으로 퇴적이 된다는 수평 퇴적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층의 모양을 봤을 때, 만약에 수평의 모양이었으면 별다른 일이 없지만, 수평 모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졌거나 다른 형태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퇴적이 된 이후에 무언가 다른 사건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더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별다른 일 없이, 즉, 역전이 되었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쪽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쪽이 더 오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관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이 기존에 어떤 암석을 갑자기 뚫고 들어와서 생기는 이 화성 암체가 있을 경우에 이 관입한 암석, 요거를 우리가 이제 관입암이라고 불렀었죠. 이 관입암이 기존에 있던 이 기반암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기반암보다 무조건 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요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관입의 법칙이었는데, 이 관입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었습니까? 물론 생김새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확실하게는 이 네, 여기서 갑자기 종이 치네요. 네. 이게 녹화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여기서 관입이 일어나면서 이 관입으로 인해서 여기 주변에 뜨거운 열로 인해서 이 기반암의 일부가 변성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소위 이제 구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게 관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부정압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정압의 법칙은 부정압이 아무래도 융기, 그 다음에 여기서 풍화 침식, 그 다음에 다시 침강을 통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정압 면이 있으면 부정압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런 거였죠. 이 부정한 면을 보기 위해서는 뭐 풍화 침식의 흔적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뭐 대표적으로 기저여감 같은 게 있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법칙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동물군 천이 법칙이었죠. 네, 동물군 천이 법칙은 뭐였습니까? 더 나중에 만들어진 암석일수록 더 진화한 생명체의 화석이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옛날에 살았던, 덜 진화했거나 더 오래전에 살았던 화석일수록 더 옛날 암석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로 해서 순서를 따지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여기 소개해드렸던 지사학의 법칙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뭐할 거냐면, 이 지사학의 법칙을 우리가 익혔으니까, 그러면 이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실제로 암석이 만들어진 순서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어느 지역에 이 샘플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층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는데,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이런 그림을 이제 그 지질 단면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면으로 싹 하고 잘라서 이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 이런 단면도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절벽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라서 만들어지는 지형들도 있긴 있죠, 그쵸? 그런데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맨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그렇게 이제 잘라져 있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렇게 살펴볼 수 있냐,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지역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2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쨌든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지층에서 우리가 이 만들어진 순서,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서 보니까 층이 뭐 여기 보면 A, B, C, D, 그 다음에 E, F, G까지 이렇게 이제 일곱 개의 암석, 그리고 여기 B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 하나 쫙 그려져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보니까 이 주변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변성의 흔적입니다. 변성의 흔적.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니까 지금 일단 여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수평으로 쌓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수평으로 쌓인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쌓인 다음에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수평 퇴적의 법칙에 의거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역전이 없었다는 가정을 제가 이제 여기서 하겠습니다. 역전이 없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지층 누중을 법칙에 의거해서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밑에 있는 암석들부터 볼게요. 가장 밑에 있는 암석이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C가 되겠네요. 그쵸? C.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암석은 C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잘, 또는 이렇게 좀 미리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C랑 A 사이에 보니까 여기에 동그란 무언가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자, 이것이 뭔가요? 했더니 지금 보니까 색깔도 그렇고요. 아이고, 요거 여러분들 이거 지우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 C랑 A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거 색깔도 심지어 요 C랑 비슷한 갈색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그리고선 여기도 보니까 또 C랑 A 사이가 매끈한 직선도 아니고 여기서 울퉁불퉁하게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요거 잠시만 지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보니까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쌓인 것도 아니고, 풍화 침식 받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저번에 부정합회 때 배우셨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 동그라미도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기저여감이에요, 그쵸? 자, 그렇다는 거 뭡니까? 이 C랑 A 사이에는 지금 여기가 부정합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이 부정합의 법칙을 의거해서 이 C랑 A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C랑 A 사이에 부정합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A가 퇴적이 됐다는 거죠. 왜 D가 먼저 아니고 A가 먼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거해서 A가 먼저 쌓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거해서 D가 그 다음에 쌓이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역시 또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거해서 F가 순서대로 쌓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F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쌓인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쌓이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F까지 쌓였는데 지금 보시면 C, A, D, F가 지금 여기 경계를 잘 보세요. 요 경계가 이렇게 요 땅바닥과 동일하게 수평으로 나 있나요? 아니면 얘들이 지금 기울어져서 나 있나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평이 아니라 기울어져서 나 있는 거 보이고 계시죠? 그렇다는 건 뭐냐? 얘네들이 지금 처음부터 쌓일 때 이렇게 기울어져서 쌓이는 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법칙에 의거해서?
그렇죠. 수평 퇴적의 법칙에 의거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다 수평으로 퇴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이렇게 F층까지 퇴적이 된 다음에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건이 발생했다. 근데 무슨 사건인지는 사실 이 그림만 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사건이 분명 있긴 있는데 뭔지는 저도 여기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보통 이제 과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좀 추정하는 거는 습곡이긴 합니다. 습곡.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무언가 어쨌든 얘들이 이제 기울어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기울어진 것 말고도 여기서 사건들이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C, A, D, F가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요 B라고 하는 보라색 선에 의해서 딱 끊겨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끊겨 있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지질구조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단층 현상이었어요. 단층 현상. 그러니까 지금 B라는 걸로 인해서 단층이 일어났는데 단층.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층이 일어났는데 이 단층의 종류가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단층일까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아시는 분들 대답을 하셨을 텐데 자, 요 단층의 종류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단층의 종류 파악할 때는 이렇게 단층 그림을 그려놓고선 여기서 상반, 하반 여러분들 일단 구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경사면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두면은 이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쪽이 상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다 이렇게 경사로가 있으면 이렇게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쪽, 요쪽이 이제 상반이었죠.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는 여기가 상반이고 여기가 하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이랑 같은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상반 쪽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하반 쪽이 위쪽으로 올라간 형태로 단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단층 무슨 단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정단층이었죠? 그래서 얘는 정단층이에요. 정단층. 자, 그래서 요 B라는 단층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정단층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고선 또 보니까 뭐예요? 지금 요 C, A, D, F가 일어난 다음에 요 E라고 하는 애가 보니까 여기서 요 변성을 C, A, D, F를 죄다 변성을 일으키면서 E가 쫙 하고 들어온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관입 현상이죠. 바로 관입의 법칙을 여기서 적용시킬 때가 된 거예요. 자, 관입의 법칙 뭡니까?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암석보다 늦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E라고 하는 애는 C, A, D, F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서 제가 이미 C, A, D, F 다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E가 나중에 관입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 G도 E보다 먼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얘가 관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E가 G는 변성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그죠? 변성을 시키지 못했다는 얘기 뭡니까? 얘가 G보다 나중에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변성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는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얘가 변성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면밀하게 하신 분들은 또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요 기울어진 거하고 이 비단층하고요, 이 이 관입하고요,
요거 세 개 순서를 저는 정확히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그림만 가지고 요거 순서를 사실 정확히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파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순서가 달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여러분들 이제 따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달라지셔도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 뭐 중요한 건데,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관이까지 딱 된 다음에, 자, 이제 하나층 남았죠? 얘가 남았습니다. 자, 얘를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G라고 하는 층은요, E라고 하는 애의 관입도 여기, 지금 변성되는 지역이 여기서 딱 끊겼어요. 그죠? 그리고 요 B라고 하는 단층, 정단층이라고 그랬죠? 이 정단층도 여기에서 딱 끊기고 있어요. 그죠? 지금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고서 어때요? 여기서 죄다 지금 풍화침식이 다 일어났죠. 여기서. 그렇죠? 풍화침식을 싸그리 일으키고선 이 쥐가 나중에 퇴적이 됐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지금 전부 기저여감도 싸그리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거 뭐예요? 이 나머지 요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밑에랑 위에 사이에 싸그리 무슨 관계다? 그렇죠. 부정합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합이 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서는 나중에 G가 퇴적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G가 이렇게 이제 퇴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집이랑 나무 있는 거 보니까 퇴적이 지금 된 다음에 다시 땅 위로 올라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윤기가 현재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의 지층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어때요? 한 지역에 이 지역은 좀 꽤나 복잡한 지형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법칙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순서들을 우리가 따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수평 퇴적의 법칙에 의거해서 수평이 아닌 거 보니까 어떤 기울어지는 사건이라서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었고 관입의 법칙을 의거해서 아 여기 관입한 함석이 나머지 얘네들보다 나중에 생겼다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을 의거해서 부정합이 일어나기 아래 것과 위에 것 사이의 순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지층 누증의 법칙을 의거해서 ADF들의 지층의 생성 순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동물군 처리 법칙은 안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에 화석은 없기 때문에 네, 화석이 없어서 동물군 처리 법칙은 따로 적용은 안 시켰고요. 화석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군 처리 법칙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상대 연령을 통한 지구의 역사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관련된 문항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많은 이런 지질 단면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생성 순서를 직접 파악해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 교과서 53쪽에도 한 가지의 또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직접 이렇게 해 보시면서 생성 순서 즉 상대 연령을 같이 따져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는요. 한 지역에서 그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즉 여러 가지 지층들 또는 여러 가지 사건에 일어난 순서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이제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같이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났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지구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지질의 역사를 이제 살펴봤어요. 또는 이제 외국의 지질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지역 또는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이제 합쳐봐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지구의 역사들을 한꺼번에 합칠 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지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지층의 대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칭의 대비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지층들을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자, 멀리 떨어진 지층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들의 지질 단면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질 단면도에 이 암석이 있고 저 암석이 있고 뭐 요 암석이 있고 요 암석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암석들 중에서 어떤 암석들이 서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까가 이제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에 합치면 아 과거 지구의 모습이 어땠고 또 과거의 지구의 뭐 대륙 분포나 아니면 과거 지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할 때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대비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쉽게 말해서 짝을 지어보는 겁니다. 자, 짝 지어본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A라는 지역에서는 요 암석이 있고 B라는 지역에서는 요 암석이 있다고 할 때 아, 얘랑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이구나 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암석들끼리도 서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렇게 같이 1대1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칭의 대비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지상학의 법칙으로는 한 개 지역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짝을 지어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무언가 단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교과서 52쪽, 그 다음에 교재 39쪽에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훨씬 쉽고 간단한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방법은 바로 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바로 화석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네, 저기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화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화석 중에서도 어떤 화석이냐면 우리 지구 전역에 아주 넓게 특정한 시기에 잘 살았던 화석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이제 배우셨을 텐데 그 표준 화석이라고 혹시 이제 기억들 나시나요? 그래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지구의 특정 시기에 마치 지구를 지배하듯이 살았던 생명체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중생대 하면은 뭐 공룡이 대표적으로 쫙 지구를 지배했었고 그죠? 뭐 고생대 하면 삼엽충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쫙 지배를 했었는데 그런 애들은 지구 전역의 대부분의 암석에서 캐면은 잘 나오는 그런 화석들입니다. 그럼 그런 화석이 여러 지역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샘플을 하나 갖다 놨는데 선생님 여기서 보던 그림은 제가 아까 본 그림이랑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요 자, 아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요 좀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아까 정했었죠. 이 순서대로 그냥 밑에서 위로 그림을 쫙 그려준 거예요. ADF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고 여기다 그릴게요. 뭐 이렇게 A, D, F 순서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갈수록 나중에 만들어진 지층으로 이렇게 그림을 쉽게 그려준 거고요. 과학적 용어는 요거 이제 지질 주상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거 너무 멀리 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그림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화석이 싹 산출이 됐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떠냐? 여기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오면 그 화석이 있는 지역의 암석들은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떠냐? 지금 어떠냐 했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삼엽충 화석인데 요 삼엽충, 여기도 삼엽충, 여기도 삼엽충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개의 암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암석이긴 하지만 얘가 특히 다르네요. 생긴 게. 그죠? 근데 얘네 셋은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요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화석의 이름은 이제 화폐석이라는 화석인데요. 얘랑 얘랑 또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짝짓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짝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랑 얘 사이에 같은 시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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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같은 시기.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요렇게 해서 딱 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삼엽층 화석 이전에도 암석의 층이 무려 4개나 있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 두 지역은 어때요? 요 화석이 나오기 전에는 지층이 아예 없었고 그 이후에만 지층이 쫙쫙쫙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3개 지역이 만들어진 지층의 암석의 생성 시기가 완전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지역은 아주 오래된 암석들로 좀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이 삼엽층이 만들어진 이후에만 만들어진 그 지층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지금 하나 또 짝짓기형 짝을 지어놓은 거 보니까, 그래요. 여기는 또 요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사이에 지층이 두 개만 있고, 여기는 그 사이에 지층이 세 개나 있는, 이런 형태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짝을 짓는 게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해보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 대비를 하는 게 있는데, 요 방법은 그냥 화석만 나오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화석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석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볼게요. 자, 화석이 아예 없고요. 이렇게 암석만 쫙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암석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암석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이름 들어본 암석들인데 이암은 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시죠? 이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점토로 만들어진 암석 중에 하나인데 셰일이랑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도 비슷비슷한 이름들, 같은 암석이기 때문에 사실 짝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암상의 대비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암상을 이용한 대비 방법. 자, 요 암상을 이용한 대비 방법은요. 여기서 우리가 그 이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들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퇴적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도 비교적 넓게 퇴적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비교적 특이한 층을 씁니다. 특이한 층. 자, 그런 층을 우리가 이제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자, 그 층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층이 뭐냐면은요, 건층 또는 열쇠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돼요. 열쇠층.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층입니다. 자, 이런 층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층은 아니에요. 좀 특이하고요. 가끔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넓게 나오는 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층들을 이제 갖다 쓰게 되는데, 이런 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서 뭐 여감삼, 쉘 이런 애들은 아닙니다. 너무 흔해요. 그럼 어떤 애들이냐? 건층으로 쓰기 좋은 애들이 일반적으로 석탄층, 또 응해암층 이런 애들이 사실 자주 써요. 자, 왜냐? 여러분들 석탄층은 그거잖아요.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기 유기적 퇴적암이죠. 유기적 퇴적암인데 이 석탄층이라고 하는 애는 단체로 식물이 많이 죽어서 묻혀야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만들어지는 퇴적층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흔했으면 우리 지구에 석탄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흔하게 만들어지는 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응해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쇠사성 퇴적암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층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화산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화산활동이 물론 일본이나 몇몇 나라들에서 매우 흔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산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하게 있는데 이리듐 층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교재에 안 써놨는데, 이 이리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원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그 저기 뭐지? 그 끝말이 이렇게 끝판왕 단어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리듐이 운석이 떨어지는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룡 멸종의 원인 중에 하나를 그 우리가 그 원소 저기 운석 충돌로 많이들 잡잖아요. 그때 만들어지는 층에 요 이리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특이한 층들을 이용하면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 샘플을 갖고 온 거는 당연히 이 중에 하나가 있겠죠. 여러분들 찾아보시니까 지금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바로 응애암층 여기에 있습니다. 응애암층.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지역은. 두 번째 지역은 여기에 응애암이 있고요. 세 번째 지역은 여기에 응애암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얘네 셋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짝짓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냐? 요 응애암보다 밑에 있는 쉐일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있는 이 암도 같은 시기에 이 암이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암이 없네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석회암도 아 같은 시기구나, 그 위에 있는 역암도 아 같은 시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요것이 바로 암상을 이용한 방법인데, 시작은 이런 건층의 존재, 바로 석탄층, 응애암층, 그리고 이리듐층, 이런 층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건층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암상을 이용한 지층 대비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상대 연령과 그 다음에 지층의 대비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지역에서는 이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대 연령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지층에 만들어진 순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층의 대비라는 것을 이용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들을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들을 같이 대비를 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전체 지구의 역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약간 적용하는 그런 느낌의 수업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다 따져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중에 이 암석이 정확히 몇 년 전쯤에 만들어진 암석일까?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 절대 연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그 다음에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강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